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신상 건설 기술을 소개합니다. 신상 건설 기술 랜덤 박스. 안녕하세요. MC 윤세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이렇게 소외된 분이나 소외된 지역 없이 필요할 때면 쉽고 빠르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오! 벌써 오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창균 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민 수석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엔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흔들어봐도 될까요? 네. 한번 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거 도어벨이네요? 우와! 어떤 기술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이 기술은요. 이 도어벨처럼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 농어촌 지역 어디든지 버스를 불러서 이용하실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 맞춤형 모빌리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모빌리티 서비스가 어떤 기술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빌리티 서비스는 쉽게 표현을 하면 이제 자전거나 킥보드, 택시, 보행,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호출하는 서비스 같은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모든 서비스들을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대중교통 모빌리티 서비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외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의 어르신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런 분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설치와 활용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실제 양산에서 테스트를 했었던 단말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이 단말에 호출 버튼만 누르고 그 다음에 목적지, 가시고 싶은 정류장을 선택하기만 하면 바로 차량이 호출되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뒤에는 AI나 빅데이터와 같은 이런 첨단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선물도 한번 확인을 해봐도 될까요? 네네네. 네. 디퓨저네요? 이야, 디퓨저랑 오늘 설명해 주실 기술이랑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이렇게 디퓨저처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해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서비스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 비용이 비싸면 선뜻 이용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우선 운행 비용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최대 1시간 50분까지 걸릴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시간을 이제 줄임으로써 얻어지는 절감 비용이 약 1년에 노선당 3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없을 때도 그 나가는 고정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탑승객이 없는 시간에는 물류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현장 실증을 할 때 우리 어르신분들이 또 정말 좋아하셨던 다른 게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할 때 버스 정류장을 보니까 버스 정류장의 노선 번호랑 차고지, 회차 지점 정도만 써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선도만 봐서는 이게 어디를 가는 버스인지 쉽게 파악을 하기 힘들었던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와. 버스 노선도를 지하철 노선도 같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서 한번 부착을 해봤습니다. 지하철 노선도처럼 뭐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어디서 몇 번 버스를 갈아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표시를 했더니 어르신들께서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희 박사님들 덕분에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웰컴 기프트! 자, 그럼 대표로 누가 한 분 뽑으실래요? 노창균 박사님께서 뽑아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어요. 뽑아주세요. 네. 네,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네, 안에 쪽지 확인해주시고 잠시만요. 우와! 사랑의 편지를 뽑아주셨네요. 누구에게 사랑의 편지를 전달하겠습니까?
제가 딸 둘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 둘, 첫째 민성이, 둘째 민영이한테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아빠가 어젯밤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너희한테 했던 말들 중에 좋은 것만 기억하고 혹시 기분 나빴었던 거는 아빠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항상 사랑하고 고마워. 사랑해. 와, 아 진짜 너무 부러워요 딸들이. 오늘 함께하니까 어떠셨어요? 이 연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해주신 말씀도 그렇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정류장에서 제가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께서 오셔가지고 제 손에 그 귤을 쥐어주시더라고요. 참 그래도 뜻깊고 보람찬 일을 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대중교통 소외 지역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해주신 두 박사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청구쇼 신상 건설기술 랜덤박스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